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도 음식을 생각해.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가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먹방에 예정이 없었는데 참치김밥에 돈가스 쫄면 먹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새벽 4시 43분이에요 갑자기 배가 고파서 시켰습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이게 비벼야 되기 때문에 돈가스를 잠깐 여기다 둘게요. 네, 쫄면을, 우와, 쫄면을 비벼야 돼서. 아, 나의 상추 떨어졌다. 왜 이렇게 안 비벼지죠, 이거? 참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참기름 좀 귀찮네요, 여러분. 가지러 가기. 그냥 먹도록 할게요. 있는 그대로 먹도록 할게요. 다 떨어지노? 이럴 때는 바로 여러분, 국물 좀 부어요. 국물이 없는데? 참기름. 아니. 여러분, 손으로 하면 돼요. 참기름이 뭐 다 많이 부어져 있네. 손으로 이렇게 착착착. 은희는 오늘 23살 같아요. 그런데 그래, 고맙다. 먹을게요 그냥 여러분. 아이, 모르겠다. 그냥 먹어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이거 계란부터 먹을게요. 이걸로 좀 먹을게요. 먹어야지 없어지지. 뭐가 이렇게 부터 떨어졌노? 됐나? 요? 이렇게 먹을게요. 이거 원래 가위로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그냥 먹도록 할게요. 와. 대표 메뉴 쫄면이 적혀 있던데 진짜 맞네요. 쫄면 대표 메뉴네. 맛있다. 김밥 먹으려고 시켰는데 이게 맛있는데? 참치김밥 먹어볼게요. 오씨, 어머. 아씨. 죄송해요. 다 흘렀다. 여기 그냥 김밥 나라에 진짜 그런 김밥, 엄마 김밥? 약간 이런 맛인데? 깍두기. 역시 이 집 깍두기네. 아, 맛있다. 돈까스 안 입. 여기서 좋아, 쫄면이 다 들어가기 전에
와, 너무 맛있다. 와, 삼진 좀 맛있어. 참치김밥이 본연의 맛을 다 하고 있어. 아, 새벽 4시에 진짜 쫄면은 진짜 레전드다. 쫄깃쫄깃. 꼭꼭 씹어 먹어야 돼. 주말에 동생들이랑 간장게장을 먹으러 갔는데 너무 맛있어서 간장게장을 박살내고 왔네. 남양주 갔었는데 또 먹으려고. 그걸 내가 한번 먹방, 야외 먹방으로 찍어볼게. 아마 밥을 한세 공기 먹을 거야.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도 음식을 생각해. 제가 지금 김밥에 돈까스 쫄면 먹고 있지만 오늘 일어나서 뭘 먹을까? 이것이 진정한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 지저스. 전 먹자마자 드럽지 않아요. 배불러. 맛있다. 정말 부부의 생활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결혼은 환상인 것 같아. 아, 스포할까봐 말을 못하겠는데. 그 뭐하는 짓이냐, 그냥 진짜. 뭐하는 짓이 이랬다 저랬다가 씨 아들한테, 어우. 욕정의 노예들. 결혼은 환상이야. 가인님 성년 많이 없나요? 성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근데 12년 성년이 같다던데. 난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나첫 뽑으면 가린이 누나 집 앞에 갈 거다. 우리 집 앞에 와도 안 나갈 거다. 맛있다. 돈가스 쫄면. 맛있어. 자, 여러분들. 이렇게 돈가스 쫄면과 김밥을 먹어보았어요. 김밥 꼬다리 두 개는 남길게요. 왜냐면 조금 배가 불러서 남기도록 할게요, 여러분. 유튜브 친구 여러분들. 다음 먹방은 무엇일까요? 표순아 먹어야지. 유파!